안녕하세요. 운동 강사 지현진입니다. 오늘은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횟수는 5회에서 10회 정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운동의 범위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시면 되고요. 치료기간 중에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 등을 드는 행동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운동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밴드를 이용한 내회전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쪽 어깨 팔 쪽으로 밴드를 잡아주신 다음에 겨드랑이 쪽은 떨어지지 않게 옆구리 쪽에 딱 붙여주세요. 붙이신 상태 그대로 해서 손목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대로 해서 안쪽으로 팔을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위치로 풀어줍니다.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고 다시 둘, 겨드랑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고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밴드를 이용한 외회전 운동입니다. 아픈 쪽 어깨에 팔을 밴드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때도 겨드랑이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시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당겨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위치로 가주시고 자, 쭉 당기실 때 겨드랑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가시고 다시 바깥으로 천천히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고 손목에 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밴드를 이용한 신전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마주보고 서주신 후에요. 자, 아픈 어깨에 팔을 밴드 잡아주신 후에 천천히 뒤쪽으로 당겨주시고 최대한 가셨으면 5초간 멈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가고 다시 뒤로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가시고 다시 뒤쪽으로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갑니다. 네 번째 운동은 45도 올리기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밴드는 아픈 어깨 쪽에 다리에 걸어주신 후에 자, 팔로 밴드 손잡이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해서 팔꿈치 펴시고 45도 정도 살짝 들어 올리셨다가 5초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이때 너무 무리해서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45도까지 올라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줍니다. 전방 굴곡 운동입니다. 밴드를 그대로 아픈 쪽 어깨에 다리 쪽에 걸어주시고 자,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신 후에 이번에는 밴드를 앞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셨다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깨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고 어깨 높이 정도까지 가셨다가 5초 기다렸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위로 쭉 올리셨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천천히 끌어올리고 너무 높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위로 올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줍니다. 여섯 번째 운동, 상박 대각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밴드는 아픈 쪽 어깨의 반대쪽 다리에다가 걸어주시고요. 다리를 조금 더 넓게 열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아픈 어깨의 팔로 밴드 잡아주시고 천천히 그대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바깥으로 쭉 뻗었다가 5초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열었다가 손목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도 천천히 어깨에 무리 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바깥으로 열어서 멈춰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옵니다.